자, 그럼 카마이타치 밤 2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부금이 더 커요? 아, 그럼 줄일게요. 좀만 더 줄일게요, 그럼. 자, 지금 어때요? 자.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카마이타치의 밤이라는 게임이 있다. 눈보라에 갇힌 펜션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난다는 내용이 게임이다. 이 게임에 관해선 다른 사람에게 들었을 뿐이지만 내가 주인공을 등장하고 있다. 나의 이름은 토우루. 그리고 나의 여자친구, 아니 여자친구의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내게 있어 가장 소중한 사람, 소중한 사람도 그 게임에 등장하고 있다. 그녀 이름 마리. 나와 마리는 이전에 같은 대학 동급생이었다. 1년 반 전, 마리의 숙부님이 경영하는 슈플이라는 나가노현의 펜션에 함께 스키를 타러 간 후 급속도로 친해졌다. 이대로만 간다면 진짜 연인 사이가 될 날도 머지 않아.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그 애니메이션 같은 거의 자막도 그 원래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제발 싸우지 마님 어서세요. 근데 그 뭐랄까 만든 사람이라던가 블로그 주소 뭐 요런 거 박잖아요. 뭐 다른 한글화 게임도 그런 게 좀 있고. 아, 네,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뭐 근데 그걸 예로 들면은 진짜 한두 개가 아니죠. 엄청나게 많죠. 네, 싸우지 마님 어서세요. 자, 이대로만 간다면 진짜 연인 사이가 될 날도 머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때 마리의 아버님이 홋카이도로 전근을 가고 어머니의 몸이 불편한 이유도 있어 마리는 대학을 그만두고 홋카이도로 이사를 가버렸다. 그 후에도 편지나 전화로 마리와는 연락은 겨우겨우 되고 있지만 느긋하게 만나볼 기회가 한 번도 없어 나는 쓸쓸한 메일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 나에게 어떤 인물로부터 한 통의 초대장이 왔다. 네, 그렇죠. 자, 요 게임도 마찬가지로 그 카마이타치의 밤 1처럼 텍스트가 많은 게임이기 때문에 대충 중요한 부분만 읽어가면서 빠르게 생략을 해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주인공 덕분에 매상이 좋아서 뭐 결제를 구입할 수 있었다. 뭐 요런 말을 하고 초대를 한다고 하죠. 아, 공포 게임이라기보다는 그냥 추리 게임이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참가 여부를 엽서를 통보해 주시면 세세한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죠. 자, 게임의 원작자인 듯하다. 마리에게도 갔을까? 자, 마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 8월 15일 정오. 자, 이렇게 마리랑 초대받은 곳으로 가죠. 결장으로. 마리다운 대답이다. 1년 반 만에 만난 거구나. 그녀는 더욱더 아름다워졌다. 쇼팬츠의 티셔츠. 자, 간단한 복장이 오히려 빼어난 스타일을 강조하고 있다. 인류 모델에 뒤지지 않는다. 자, 요 마리라는 캐릭터는 요렇게 겉보기도 이렇지만 그 뭐랄까 신체 능력도 대단한 그런 녀석이죠. 자, 진짜 연인 사이가 되고야 말겠어. 그르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렇죠. 설정이 그 카마이타치의 원이 대박 나가지고 그 원에서 모델로 썼던 토우루랑 마리를 펜션을 초대한다. 뭐 요런 설정이에요. 자, 아무것도 아니야. 당황해서 화제를 돌렸다.
자, 그보다 놀라지 않았어? 우리들이 게임에 나온 거. 자, 눈보라 속의 산장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난다는 거 말이지? 자, 허락도 없이 내가 등장한 것도 모자라서 참혹한 꼴을 당하는 게임 따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우리들이 펜션에 머물 당시에는 스킬 타거나 환담을 나누거나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뿐이다. 아, 이렇게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걸 모델로 그냥 그런 게임을 만들었다. 뭐 요런 설정이네요. FBTN님 어서세요. 자, 그런 게임 흥미 없어. 마리는 재밌었다고 하네요. 자, 일단 선택지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죠. 자, 마리랑 잘 되기 위해서는 솔직한 게 좋겠죠? 자, A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빌려줘. 자, 범인의 이름 미리 알려줄까? 역시 사양해둘게. 원에서 범인의 이름은 미키모토였죠. 자, 다음으로 도제릉님 어서세요. 자, 그 내용은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알고 있다. 자, 등장인물은 그때 펜션에 있던 멤버들과 거의 동일. 자, 그대로라고 한다. 하지만 그때 아비코인가 하는 녀석은 묻고 있지 않았다. 아무튼 결론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 자, 그렇다 해도 카야마가 토오루한테 취직을 권유했던 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네요. 아, 요거는 외평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뭔가 외평, 그러니까 플래시식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명의 승객인 코바야시 지로 씨에게 말했다. 코바야시도 같이 타고 있구나. 이상한 답을 고를 경우 우리 헤어져. 아이, 그런 끔찍한. 자, 배멀미가 심해서 계속 간판이 늘어져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네요. 벽에 핏자국이라도 그려서 손님을 모아볼까 생각하고 있지 라고 하네요, 코바야시는. 네, 동급생보다 하급생이 괜찮... 아, 그런... 아, 디젤님은 그 뭐랄까 1급 어그로꾼인데 뭔가 그 패드립이라던가 심각한 어그로 같은 걸 안 하셔가지고 좀... 뭐 아무튼 그러고 보니까 지금 시간이 12시까지 2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추천 안 하신 분은 추천한 방식만 부탁드려요. 아, 카르마님은 그냥 멀쩡하신 분이죠. 그 디자인 같은 경우는 진짜로 그 뭐랄까 막 그 각종 사이트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아, 네, 아무때나 괜찮아요. 자, 이렇게 원래는 샐러리맨이었지만 요리사 대오픈 꿈을 버리지 못해서 수년 전에 샐러리맨을 그만두고 부부가 펜션을 시작했다 라고. 쿄코는 안 왔나봐요. 3일 전부터 나갔단다. 요번엔 쿄코는 멤버에 없나봐요. 코바야시는 있는데. 아, 벌써 하셨어요. 네. 아, 쇼콜라. 그게 아마 그 몇 년도였더라? 2004년도인가 5년도인가의 그 매출 1위 게임이었죠? 2003년도인가? 그 미연시 순위 중에. 그리고 2006년도인가 2007년도가 전국 란스였고. 그리고 또 2006년도가 예전엔 그 연도별로 다 외웠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
자, 아무튼 자, 애시당초 게임의 무대는 내 펜션인데 어째서 난 초대해주지 않은 거야 라고 요렇게 코바야시가 불만을 퍼뜨리고 있네요. 자, 쿄코 대신 아비코라는 사람이 늘어난 건가? 자, 이렇게 배멀미를 하고 있고요. 자, 저것이 우리가 갈 미카즈키 섬인 것 같다. 자, 아무리 봐도 휴양지라고 생각되지 않는 음울한 분위기. 자, 자, 오늘은 저 섬에 손님이 많다고 하네요. 대체 누가 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 생각으로는 그 원의 등장인물들이 대부분 있을 것 같은데, 자, 나중에 즐거움으로. 자, 선택지. 자, 섬의 유래 같은 걸 보는 게 좋겠죠? 뭔가 나중에 힌트가 될 것 같아서, 자, B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저 섬이 초승달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말 그대로의 의미였네. 아이, 괜히 눌렀네. 자, 저 섬에 뭔가 있습니까? 자, 뭔가 있나봐요? 덱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건가? 그건 그렇겠구만. 입을 다물었다. 자, 무슨 소문이라도 있는 겁니까? 자, 우리 지방 사람들은 모두 감옥섬이라고 부른다네. 자, 감옥섬. 아무래도 그 원에서의 펜션처럼 들어가면 한동안 못 나오는 그런 곳인 것 같죠? 자, 사설 감옥을 만들었다네. 무심결에 되물었다. 공장을 건설해서 각지에 수백 명의 하인들을 싼 값에 모아서 노예처럼 혹사시켰다는구만. 아, 네. 초대받았어요. 그니까, 대충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은, 요 게임의 시작 부분이, 그니까, 카마이타치반 1이라는 게임을, 요 주인공들의, 요 주인공들을 모델로 만들었는데, 그게 대박이 나서, 모델이었던 주인공들에게, 보답의 의미로, 별장에 초대를 한다. 뭐, 요래가지고, 초대를 했다. 요런 내용이에요. 자, 반항한 놈들을 감옥에 넣었다. 본보기를 위한 거. 자, 저 섬에서 결코 살아나올 수 없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개발바리님, 어서세요. 감옥을 폐지하고 다시 무인도로 돌아갔다. 그거를 아비코라고 하는 사람이 사들였다. 네, 귀신 보고도 아무 생각이 안 드는 분들은 되게 사이코패스라던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막 무덤덤한 그런 분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설마, 설마. 어릿광대님, 어서세요. 무적용가리님, 리하이요. 자, 아무튼, 요렇게. 자, 봉공인들의 저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네. 요시미치님, 리하이요. 드림 리주님, 어서세요. 완전히 암울한 기분이 되었다. 야, 진짜 초대를 받아가지고 신나서 갔는데, 거기가 사실 뭐 예전에 엄청난 사람이 죽었던 막 공동묘지다 요런 말을 들었을 때 그 침울해지는 그런 느낌이겠죠. 닉네임 언느님, 어서세요. 자, 그런 곳에 머문다니 제정신이라고 생각되지 않아. 자, 근데 이렇게 마리가 재밌어 하고 있네요. 마리도 약간 사이코패스인가봐. 아, 나같으면 바로 돌아감. 자, 에도시대의 마을에서 불려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자, 듣고 싶은가. 자, 요 선장님은 뭔가 사람 상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선장님인 것 같죠, 아무래도.
자, 장난꾸러기 족제비 바람신에게 목을 베어서 말을 할 수 없어. 그래서 아프다고 울고 계신다. 휘잉 휘잉 철썩철썩. 아, 저럴 땐 안아줘야 된다고요? 네, 일본에서 실제로 초대받으면 그건 좋은 의도로 초대하는 게 아님. 근데 좋은 의도도 좋은 의도가 더 많지 않나요? 자, 이렇게 뭔가 옛 이야기를 자, 전설 같은 게 되게 많나 봐요. 근데 공통적인 것은 저렇게 족제비 바람신, 요 게임의 제목이 되는 카마이타치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죠. 네, 익명으로 초대했을 때 어느 나라든 그렇겠지만 좋은 의도는 아니래요. 아, 그래요? 그래요? 홍콩 할매귀신. 홍콩 할매가 아마 그 강시 유행하던 때 나왔던 것 같은데? 진짜 오래된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오래된 옛 전승들을 쭉 불러주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공통점은 카마이타치에 대한 요런 이야기. 평범 인생님 어서오세요. 기분 나쁜 노래네. 자, 흥미도 생겨서 가사를 수첩에 적어두기로 했다. 자, 이걸 왜 적어? 자, 뭔가 나중에 추리를 하는데 힌트가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주인공이 요 선장님이 말해주는 요 전승 같은 거를 수첩에 적었죠? 홍콩 진호 할매 귀신? 자, 코바야시는 마침내 우회거리기 시작했다. 자, 토를 하고 있네요, 코바야시가. 자, 카마이타치 밤 2에서는 코바야시가 좀 뭐랄까 유쾌하게 나오네. 원래 1에서는 되게 근엄하고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자, 아무튼 자, 요 선장은 이제 마지막 운항을 한다고 하네요. 한 번 더 왔다 갔다 해야 되나 보네. 자, 코바야시는 안색이 창백해져서 우는 소리를 했다. 아, 저장을 자주 하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루돌이님 어서오세요. 자, 선장님은 앞서서 걸음을 내딛었다. 자, 난 선장님의 말이 마음에 걸렸다. 오늘이 특별이라 뭐가 특별한 걸까? 자, 오래된 터널을 지나서 완전히 썩어버린 신사의 문이 나왔다. 자, 문자 쓰여있다. 뭐래? 카제아우리나미 하우리 신사라고 읽는다네 라고 하네요. 선장님 말했다. 바람의 악령을 진정시키는 역할, 나미하우리는 헤일의 악령을 진정시키는 역할인 거지 라고 하네요. 아, 5인용이요? 아, 네. 아, 모두 세이브의 노예가 됩시다. 자, 이 신사는 지금 신관도 없고 황폐해져 있지만 원래는 이 섬에 키시자루가의 수호신이었네. 뭔가 카마이타시와 2는 뭐랄까 홀령이라던가 뭐 월령 뭐 요런게 나오나? 무산양님 어서세요. 요런거에 대해 중점을 좀 둔걸 보니까. 자, 아무튼 마린 열심히 뭔가를 빌고 있다. 자, 주인공의 소원을 비는 부분이네요. 자, 마리와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돈이 엄청 우와 소리가 나올 만큼 들어오기를, 자, 이 여행에 참가한 전원이 다치거나 병에 걸리지 않고 무사히 돌아갈 수 있기를. 자, C를 선택하면은 그렇게 진짜로 되나? 자, 저는 일단 C는 별로 안 땡기네요. 저는 뭐랄까 주인공 주변에
그 친했던 인물들이 하나씩 죽어가는 그런 스토리를 원하기 때문에 자 C는 별로 안 땡기고 보통 현실적이었으면 B를 선택했겠는데 자 A를 선택을 할게요. 보통은 B죠. 자 마리와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자 바라면 그것뿐이었다. 자 다음으로 네 엔딩이 여러 개예요. 자 재신 건어명 방신 자 일본의 신령의 아들로 스와대사의 주신이 된 난폭한 신일세 모르는 거야. 아무튼 뭐 굉장히 좀 권력이 있는 그런 신이라는 거. 자, 덱들도 다와라야 소우타치의 풍신의 그림을 본 적이 있겠지. 자, 요 신이라고 하네요. 요 화면에 보이는. 자, TBS 감기약 선전에 나오는 그거. 그런 식으로 기억하지 말라고. 자, 바람의 신이라는 거지. 자, 갈까? 자, 옆에 나무에 눌러 앉아 있었던 코발 씨를 일으킨 후 서둘러서 뒤를 따랐다. 자, 오르막길이었다. 아, 요 선장님이, 저택까지, 그니까 별장까지 안내해주네, 직접. 자, 나무로 둘러싸인 호수가 있었다. 시원한 바람이 기분이 좋다. 자, 이렇게 낚시를 하고 싶어 하고요. 코바이 씨가. 네, 그러네요. 현재까지는 남자 3명, 여자 1명 조합인데, 그 별장에 도착을 하면은 아마 그 5회 3인방도 있겠고, 뭐 아마 많겠죠? 자, 자네 낚시했던가? 자, 낚시에 대한 질문인데, 자, 2번이 좋아 보이죠? 해본 적은 없지만 시작해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른스러운 대답을 했다. 유령이라기보다는 뭔가 실루엣? 자, 마리는 나의 소매자락을 잡아당기고 있다. 마리가 싫어하나봐, 낚시를. 아니구나. 코바야시가 낚시광이라서 그걸 알고, 수완 만세님 어서세요. 자, 저기서 묵고 철야로 낚시산매경에 빠져보는 거야. 라고 하네요. 이래서 마리가 말린 것 같죠, 아무래도. 자, 저택엔 너희들만 가. 잠깐만, 이거 망한 거 아니지? 자, 코바야시가 이렇게, 낚시광이라서, 자, 따로 가라고 하네요. 자, 난 도움을 구하면 마리를 쳐다봤지만, 자, 이틀간 즐겁게 보내. 망했네. 자, 나는 그 뒤로 꼬박 이틀간 그 호수변에서 코바야시에게 낚시 강의를 받았다. 낚시를 계속했다. 자, 망했어요. 자, 3일째 저녁까지 우리들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마리가 들떠서 언덕 꼭대기까지 달려왔다. 뭐지? 아, 마리가 찾아왔다고? 자, 숙부님은 실력은 형편없다 라고 하네요. 자, 매우 재밌었어. 오길 잘했다니까. 이거 엔딩인가봐 진짜. 진짜로 엔딩이네. 마리가 이미 그 펜션을 아니 별장을 다 즐기고 떠나는 부분인가 보네. 자, 아무튼 이거 배드 엔딩인 것 같죠, 아무래도. 자, 젊은 남자였다. 자, 마리는 그 남자의 팔을 마치 연인인 양 팔로 끌어안고 그 남자의 얼굴을 황홀한 표정으로 올려다본다. 아, 이 사람이 아비코. 자,
자, 요렇게 토호로가 낚시하는 사이에 마리를 딴 남자한테 뺏겼죠? 자, 너와 나만의 비밀이지? 그렇게 말하면서 둘은 망했어. 둘은 키스했다. 나의 눈앞에서. 하필이면 나의 눈앞에서. 자, 이렇게 숙부한테도 소개하네요. 자, 이건 완전 배드 엔딩이네. 그 자리에 쓰러졌다. 자, 나의 의식은 아득해지고 있었다. 끝. 자, 카마이타치의 밤 2. 재밌었네요. 자, 아무튼 뭐 요런 게임이었네요. 아, 재밌었죠? 아, 나 저자 안 했는데. 아니, 나는 진짜 이렇게 완전 극초반에 루트가 갈릴 줄은 생각도 못해서 그 결장에 들어간 후부터 저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 잠깐 좀 빠르게. 속도 찰나. 아, 이거 빠르게 아까 그 부분까지 넘길게요. 마치 그 카마이타치의 밤 1을 할때그 주인공이 카야마 씨를 따라가서 그냥 돈 벌어서 부자가 되는 그런 느낌이죠. 아이, 저장을 그냥 이제부터 나오는 모든 선택지에서 저장을 해야겠다, 이거. 아, 스킵은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속도가 이게 지금 속도 보통 요게 원래 속도고 그리고 요게 빠른 속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던 속도가 제일 빠른 거예요. 요거. 아, 그래요? 카야마 취직 엔딩이 또 있어요? 자, 아무튼 처음부터 굉장히 거지 같은. 자, 다음에 빌려줘. 아이, 섬까지 또 언제 가? 자, 아무튼 빠르게 후딱후딱 넘겨봅시다. 아, 개인적으로 그게 제일 해피엔딩. 아, 그렇긴 하죠. 네, 그게 제일 해피엔딩이죠. 그러고 보니까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다들 추천한 방식만, 추천이 12시에 리셋이 되기 때문에, 추천한 방식만 부탁드려요. 자, 미카즈키 섬, 요렇게 배를 타고, 3명과 선장님, 이렇게 총 4명이서, 자, 요번엔 여기서, A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아비코인가 하는 사내에게 전세를 부탁받은 거. 자, 뭐야. 이걸 선택해도 그냥 똑같네? 내용은? 대신 이렇게 선택지가 또 나오네요? 자, 아까 들었으니까 듣지 맙시다, 그냥. 맛 좋은 양갱 리하이요. 자, 그만두었다. 자, 하지만 마리가 이 얘기를 꺼냈다. 자, 결국엔 똑같네. 자, 듣지 말고 넘어가자. 안 들을 수 있나 보구나. 그러자 선장님은 떨떠름한 표정이 되어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해주도록 할까? 자, 결국엔 이걸 들을 수밖에 없나 봐요. 아까 한번 들어서 안 듣고 넘어가려 그랬는데. 자, 아까 본 내용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길게요. 뭐랄까, 사람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공포 게임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죠? 그러니까 뭐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뭐 그런 게 약간 공포스러울 수도 있긴 한데. 추리 게임이라고 보시는 게 아무래도 좀더 낫죠? 아, 스릴러. 프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사람 박제로 만들어서 예술작품을 만들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공포게임이라면은, 그 막 분위기가 으스스하고, 막 그, 뭐랄까, 숨겨진 이야기가 막 밝혀지고, 반전 같은 게 있고, 뭐 그런 것도 좋은데, 그런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갑툭튀가 많은 거, 그런 게 좀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 데스티네이션. 데스티네이션도 진짜 참 재밌게 봤었는데. 잠깐만. 아, 이거 아까 한 부분이구나. 아, 깜짝이야.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2부는 방송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2부보다는 그 마녀의 성인가? 그런 그 공포게임 있었는데 그게 스토리는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갑툭튀는 저택괴담이 마음에 들고, 아, 마녀 집이구나. 성이 아니구나. 네, 사람 머리 수집해서, 자, 여기서 낚시를 안 해야죠. 자, 일단 세이브 한번 할게요. 잠깐만. 이게 아니고 이건가? 아, 요거구나. 책갈피. 자, 카마이타치 밤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아,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자, 아, 오늘 30분까진 하려고 그랬는데, 아, 나 저기다 누르면은, 아, 덮을 줄 알았는데, 아, 자, 파링님, 야하하님, 어서오세요. 자, 일단 오늘은 그냥 데드엔딩 하나를 본 걸로 만족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할게요. 네. 저장을 했어야 되는데 로드를 했죠. 아, 자, 일단 카마이타치 밤은 여기서 그냥 끝을 내고, 제가 내일 할 때 그 부분까지 진행해놓고 거기서 세이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진행할게요.